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공병희 한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7일부터 YTN 건강수첩을 함께하고 있는 한의사 공병희입니다. 골관절염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관절 질환의 하나로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고 운동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데 심한 경우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으며 이것이 더욱 진행되면 무릎에 물이 차고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골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치료하고 운동성을 유지하며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관리에는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 두 가지 모두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약물치료는 적절한 운동과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이 강화된 근육이 인대와 연골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 진행되는 연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여 관절의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은 증상의 호전뿐 아니라 관절 수술 후에 긍정적인 예후에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약물치료로는 진통제부터 관절 내 주사까지 그 방법이 다양하고 증상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방됩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공병희 한의사였습니다.